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용도자 김성일 동지의 탄생 88을 혁명적 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비상한 혁명적 열의와 노력적 헌신성으로 충만되어 있는 속에 수도 평양에서 새로운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포성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조선노동당치 8차 대회가 제시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구상과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되게 됩니다.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이 2월 12일에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장엄한 건설 대전이 개시될 착공식장은 당중앙의 새로운 건설혁명 대강을 높이 받들어 당대표가 결정한 가장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사업에서 줄기찬 미운을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의 수건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문명 발전을 힘있게 선도할 군민 건설자들의 전투적 열의로 끌어번지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 착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조국과 인민 혁명에 대한 위대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강철의 신념과 천리해양의 예지, 필승의 명도력으로 문명 부강한 한국의 내일, 눈부신 교육의 새 세상을 펼쳐가시는 총기소동지를 우러러 열광 넘친 만세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중앙위원회 정치국 당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영원 동지, 김덕훈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 동지, 오수용 동지, 내각 부총리 박빙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내각, 송, 중앙기관, 평양시안의 일꾼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리용길 동지, 김종관 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의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착공식이 선언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으로
수도 건설의 대권영기를 더욱 빛내이자라는 뜻깊은 연설을 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오늘 새로운 용기와 자신심에 넘쳐 우리 수도의 또 하나의 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는 인민의 새 거리를 일떠세우기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게 된 기쁨을 피력하시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성대한 착공으로서 장엄한 2022년도 투쟁의 서막을 열고 있는 수도 건설자들과 인민군 장병들을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열렬히 축하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올해 건설 부문 앞에 나선 가장 주대는 과업의 하나인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지난해 시발을 뗀 우리 당의 숙원 사업인 평양시 살림집 전망 목표 수행의 두 번째 공사인 동시에 이 지구의 새로운 현대적 도시 구획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 단계의 건설이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불굴의 투지와 완강한 노력으로 평양의 동쪽 관문인 송신 송화지구에 1만 세대에 달하는 훌륭한 거리를 일떠세움으로써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절의 두 번째 해에 계획대로 화성지구 살림집 건설을 추진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와 담보를 마련한 군민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화성지구에서 전개되는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서 앙양된 투쟁 열의와 공세적인 전진 기상이 높이 발양되고 더 신심 있고 더 의의 있는 커다란 성과가 쟁취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올해 대건설 전투를 강력하고 주도 세밀하게 전개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전국적 판도를 포괄하는 대건설 전선에서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제일 앞서 나가야 할 기본 전구임을 밝히시고 당의 건설 정책을 완벽하게 철저히 집행하는 데서 화성지구에 전개된 건설 부대들이 기치를 들고 모든 건설 전구들의 본보기가 되어 성스러운 건설 대전에 지혜와 열정, 투지를 아낌없이 바쳐가리라는 기대를 표명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열정에 넘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건설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위대한 새 시대를 위하여 우리의 평양을 위하여 천지 개벽된 보금자리들과 더불어 꽃피날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끝없는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좋은 비서동지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들어 불굴의 강인성과 지남없는 창조 정신으로 화성지구의 사회주의 본화가를 불안듯이 일떠세우고 수도 건설의 전성기를 이어나갈 철석의 의지에 넘쳐 폭풍 같은 만세 환호를 터쳐올렸습니다. 착공식에서는 당에 드리는 결의문을 김정관 동지가 랑독했습니다. 그는 주체의 최고 성지 금수산 태양궁전 지구를 우리나라 사회주의 문명의 중심으로 전변시킬 웅대한 구상을 펼치고
성스러운 격전장에 불러준 당 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받아하는 전체 건설자들의 비상이 격양된 열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는 금수산 주변 일대를 잘 꾸리는 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임을 심장마다에 새긴 강력한 충성의 대오는 온 나라 인민이 기대하고 세계가 주시하는 화성지구에서 당중앙의 시간표대로 위대한 김정은 시대를 당당히 대표할 수 있고 우리 당의 리상이 응축된 인민의 재부, 본보기적 창조물들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라고 확언했습니다. 결의문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수여하여 주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지 건설 지휘부 깃발을 투쟁과 전진의 기치로 휘날리며 충성의 대격전장에서 새로운 화성 속도, 화성 신화를 창조할 전체 건설자들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표명됐습니다. 전체 군민 건설자들은 성리의 신심 드높이 총돌격하여 화성지구의 천지 개벽을 안아옴으로써 우리 인민을 절대적으로 받드는 당중앙의 웅대한 구상이 어떤 기적을 안아오는가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겠다는 것을 당 앞에 엄숙히 맹세했습니다. 동계하는 최고사령자 문기 사건 발표 준비가 되었습니다. 국방성 1부상 육군상장 김정관 알았습니다. 전체 우리 발포!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지 건설에 착공을 알리는 알파 폭음이 2월의 봄 하늘을 휘흔들었습니다. 장취한 뇌성에 이어 착공을 경축하는 축포탄들이 연이어 날아오르고 단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화성지구 건설에서 노동당 시대의 부흥과 발전의 사육사를 만들어 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경기 높은 대척자로서의 영예와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군민 건설자들이 외치는 결사관철의 구호와 맹세의 함성이 착공식장에 미아리쳤습니다. 이 당이 연속적으로 과감하게 전개하는 살림지 건설은 이 땅 위에 인민의 존엄과 행복이 전면적으로 꽃피는 부흥강국의 새 세상을 당겨오기 위함에 모든 것을 복종지향시키는 위대한 당 중앙의 인민대중 제일주의 이념과 완강한 실천력의 뚜렷한 과시입니다. 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중앙의 뜻과 의지를 요절의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위력과 사회주의 조선의 혁명적 기상을 과시하는 대건설 투쟁에 다시금 총궐기한 이도운 국민 건설자들을 뜨겁게 격려하셨습니다.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사회주의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기세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두 높은 애국적 열정과 이상한 창조정신, 공개한 목표 실현으로 용진하는 우리 국가의 발전상과 잠재력을 뚜렷이 실증하게 될 것입니다.